안녕하세요, 김예슬입니다. 평형 발차기를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형 발차기는 자유형 배영과는 많이 다른 동작이므로 충분한 연습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발등으로 물을 차는 것이 아니라 물 속에서 동작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니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 평형 발차기는 외직킥과 윗킥으로 나누는데 두 가지 동작은 장단점이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발차기를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외직킥의 경우 배우기 조금 더 쉽고 무릎과 골반에 무리가 덜 가므로 처음 배우시는 초보자분들이나 유연성이 부족한 분들이 구사하기 편하실 것 같네요. 윗킥의 경우 수영을 오래 하신 숙련자분들이나 선수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물속에서 저항을 줄이고 추진력을 내는 데 적합하지만 무릎과 골반의 유연성과 근력이 필요한 동작이므로 처음 접하시는 분들 중에는 통증을 느끼시거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초보자분들은 처음부터 무리하여 따라하지 마시고 외직킥을 충분히 연습하신 후 어느 정도 숙달되면 윗킥도 함께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함께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물 밖에서 엎드려 평형 발차기 연습을 합니다. 물 밖에서 먼저 연습을 하면 물속으로 들어가 동작을 하실 때 조금 더 편하게 동작 연습이 가능하니 집에서도 잠깐씩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보면서 이야기 나눌게요. 지금 보시는 발차기 동작은 외직킥입니다. 처음 시작은 엎드려 다리를 모아 곧게 펴고 시작합니다. 다리를 접을 때 무릎은 어깨 넓이 이상으로 넓게 벌려주시고 양쪽 발 뒤꿈치 부분을 붙여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발끝을 다리 쪽으로 당겨 양쪽 발끝이 바깥을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접었던 다리를 양쪽으로 벌려 차주기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양쪽 발끝은 다리 쪽으로 당겨 발끝이 바깥쪽을 향하도록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리를 모아주시면 되는데 이때 당기고 있던 양쪽 발을 함께 펴주면서 다리를 곧게 모아주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세 동작으로 나누어 충분히 연습하신 후 두 동작으로 나누어 다리를 접는 동작과 다리를 펴서 모으는 동작으로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이번에 윗킥 동작입니다. 윗킥의 경우 물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 무릎을 어깨 넓이 이상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다리를 접었을 때 외직킥과는 반대로 양쪽 발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 옆쪽으로 벌어져 있도록 합니다. 이때 발끝을 당기고 있는 동작은 외직킥과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다리를 펴주는 동작이 끝날 때까지 발끝을 당기고 유지합니다. 마지막 다리를 모아주실 때 발목 또한 펴주면서 곧게 다리를 펴줍니다.
외지킥과 마찬가지로 세 동작으로 나누어 연습하시다가 두 동작으로 나누어 다리를 접는 동작과 펴서 모으는 동작으로 연습합니다. 물 밖에서 충분히 연습되셨다면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 연습해 보겠습니다. 물 밖에서 연습했던 동작을 잘 생각하며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동작을 할 때 물의 흐름이나 저항을 느끼면서 생각해 보시면 더욱 좋은 연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벽에 엎드려 다리만 물속에 넣고 평영 발차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외지킥의 경우 무릎 관절과 골반에 큰 무리가 없어 처음 평영 발차기를 배우시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네요. 여기서 신경 쓰며 연습하셔야 할 사항은 발 안쪽 부분으로 물을 뒤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동작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발목을 당기고 펴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발끝을 다리 쪽으로 당겨 발끝이 바깥쪽을 향하도록 신경 써 주시고 다리가 양쪽으로 펴질 때까지 당겨준 상태를 유지하셨다가 마지막 다리를 모아줄 때 힘있게 발목을 펴주며 물을 끝까지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발차기 동작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발차기 동작이 끝나 다리와 발이 모아지고 나면 앞으로 몸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윕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은 어깨 넓이 정도로만 벌려주시고 양쪽 발은 무릎보다 바깥쪽으로 벌려 접어줍니다. 발끝이 바깥쪽을 향하는 건 외지킥과 같습니다. 윕킥의 경우 무릎 관절이나 골반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이 동반되셔야 합니다. 어린 친구들의 경우 성장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무리한 윕킥 연습은 오히려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처음에는 외지킥을 연습하시길 추천합니다. 성인분들의 경우도 만약 동작을 하시면서 통증이 동반되신다면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여 동작을 연습하지 마시고 조금씩 양을 늘려가며 연습해 줍니다. 꾸준한 연습을 하여도 통증이 동반되시는 분들은 외지킥과 윕킥 중간 정도의 동작으로 해주셔도 충분히 안정적인 평영 발차기가 가능하니 안 되신다고 하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에 물속에 들어가 벽을 잡고 발차기 동작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부분 동작을 연습하실 때는 몸이 가라앉으니 수영장에 비치되어 있는 헬퍼를 이용하여 동작을 연습하시면 쉽게 연습하실 수 있으니 사용해 주세요. 그럼 영상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벽을 잡고 발차기 연습을 하실 때 부분 동작으로 나누어 연습하시면 몸이 가라앉게 되실 겁니다. 헬퍼를 이용하여 동작을 연습하시면 쉽게 연습하실 수 있으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물 밖에서 하셨던 것처럼 부분 동작 연습 후 연결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발끝 당기는 동작에 신경 써주시고 양쪽 다리를 펴고 모아주는 동작은 힘있게 연습해주셔야 추진력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윕킥을 연습하시는 분들의 경우 다리를 접었다가 펴는 동작에서 발을 살짝 옆으로 돌려찬다는 느낌으로 다리를 펴주시면 좋습니다. 다리와 발목을 모아주는 동작에서 발목 스냅을 이용해 물을 힘있게 모아주며 몸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몸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진 후 다시 발차기 동작을 이어갑니다. 안 보인다. 조금 더.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잠깐만, 오타가 있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다시 해야겠다. 생각해 보시면 거기 수호도판대요. 평영 발차기를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말고 다시 할게.